지금 시간 오전 7시. 오늘도 합격한 내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절박함을 느끼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간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혹은 인생의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절박하게 노력한다. 하지만 이러한 절박함이 꼭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진짜 절박함이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해서 진정한 절박함인 것은 아니다. 실천과 실행으로 이어지는 진짜 절박함이 필요하다. 가짜 절박함은 단지 불안과 스트레스만을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해야 할 일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곤 한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절박함이 아니고 실행이 결여된 가짜 절박함일 뿐이다. 이러한 가짜 절박함은 당신을 정체시키고 오히려 당신이 목표에 다가가는 것을 방해한다. 진짜 절박함은 다르다. 진짜 절박함은 실천을 수반한다. 이는 단순히 목표를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목표를 위해 오늘 당장 행동에 나선다. 오전에 1시간씩이라도 몰입해서 꾸준히 공부를 한다거나 매일 아침 10분씩이라도 운동을 한다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은 스텝부터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진짜 절박함이다. 이런 절박함은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세세히 계획하고 그 계획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진짜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단순히 목표를 세우고 두려움에 머물지 않는다. 대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일의 습관을 만들고 실천한다. 마치 작가가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글을 쓰듯이 운동선수가 매일 훈련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목표를 향한 길을 꾸준히 걸어간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며 목표를 점차 현실로 만들어간다. 절박함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진짜 절박함은 몸이 움직일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아무리 목표가 중요하고 간절해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절박함은 허상에 불과하다.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면 합격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하루하루 쌓아가야 한다. 가짜 절박함에 빠져들면 시간은 지나가고 여전히 제자리에서 발버둥치게 된다. 하지만 진짜 절박함으로 행동하면 비록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지라도 점차 그 결과는 쌓이고 어느 순간 큰 변화를 이루게 된다. 이 작은 차이가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절박해지되 그 절박함이 행동과 실행으로 연결되도록 하라. 그것이 합격과 성공의 열쇠이다. 지금까지 오전 7시 합격의 문장이었습니다.